라면을 즐겨 먹는 26세의 조한별 씨. 라면을 끓일 때마다 넣는 특별한 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녹차 티백과 양파입니다. 제가 기름기 있는 라면을 별로 안 좋아해서 라면을 끓일 때 녹차 티백이랑 양파를 같이 넣어서 기름기를 뺀 다음에 먹어요. 그렇게 끓이면 기름기 좀 제거가 되나요? 확실한 건 아닌데 제가 먹어봤을 때는 좀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간편하게 한끼 식사로 때우긴 좋지만 그냥 먹기에는 포화지방이 신경 쓰이는 한별 씨. 이렇게 양파와 녹차를 넣고 2, 3분 끓이면 라면 맛도 훨씬 깔끔해진다고 합니다. 여기 양파를 자세히 보면은 사이사이에 기름이 조금 묻어나와 있는 걸볼수 있어요. 기름을 제거하고 난 다음의 양파와 녹차 티백은 수프를 넣기 전에 버린다고 합니다. 한별 씨의 라면이 완성됐습니다. 국물에 떠 있는 기름이 일반 라면에 비해 훨씬 적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건강을 생각해 라면을 조리법과 다르게 끓인다는 주부 김정희 씨. 원래 라면에 기름이 좀 묻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물에 기름이 한번 식히는 효과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쪽에다가 맑은 물에 다시 끓이는 거죠. 예. 냄비를 두 개씩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에도 라면은 항상 데쳐서 먹는 김정희 씨. 뜨거운 물에 잠깐 담갔을 뿐인데도 떠 있는 기름기가 확실히 보입니다. 이제 기름기가 빠진 라면을 새로 끓입니다. 라면이 갖고 있는 고소한 맛은 사라지지만 김정희 씨가 나름 고집하는 조리법입니다. 이렇게 먹으면 그냥 내가 라면이 조금 덜 맛있겠지만 건강하게 먹었다 뭐 이런 생각하죠.